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네 번째 시간으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기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이 있다는 뜻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이 있다는 것이 구약의 컨셉, 그 다음에 신약의 컨셉을 다 종합해 보면 굳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번역을 한다면 truly happy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자라고 될수 있어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쁜 단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미국이 1776년도에 독립을 했죠. 그래서 독립선언문 그 앞에 서문이죠. 앞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공평하게 태어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주신 우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위해서 떼어놓을 수 없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 중에 세 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자유, 그 다음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입니다. 독립선언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미국에. 그러면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행복에 대해서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혹은 교회에 소속된 수많은 사람들이 온 생애를 걸쳐서 뭔가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거. 무엇인가? 어떤 행복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They go around meeting to meeting, always hoping that they would get this experience that will fill them with joy. 막 그런 집회 다니고 또 훌륭한 목사님 만나서 기도받고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들이 찾는 것은 뭐예요? 어떠한 신비한 체험입니다. 혹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체험이나 사람을 찾기 위해서 막 헤매다니는 거예요. 하버드 헨드릭스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달라스 신학대학교의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LA 쪽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다 끝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나가면서 오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식구들을 다 이끌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 하워드 핸드릭스 그 목사님의 얘기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뉴욕에서 LA까지 올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집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순간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어디 멀리 가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어떤 행복함, 어떤 경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뭔가 찾으러 다닙니다. 지금 저 책이 벌써 60년 이상 전에 쓰여진 책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지금 현재의 교회의 상태는 어떨까요? 더 심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에서, 내가 소속된 교회에서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요즘 사람들. 다른 걸 찾으러 다녀요. 다른 훌륭한 사람들을 찾으러 다닙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 말씀에는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세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표현이 나왔는데, 주리고 목마른 그 현상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요, 그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 제3세계 가시면은 음식이 없고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죠?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구제의 대상이라고 합니까? 구제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구제 어떤 물품을 보내고 음식을 보내는 대상이지 그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주리고 목마른 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다른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삶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 다니지 않는 분들 포함해서 뭐가 문제인가 하면 행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혹 어떤 경험, 어떤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친구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친구로 만들어야겠다, 의도적으로 친구를 만들자 해서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친구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면 꼭 친구가 되지 않아요. 그냥 아는 사람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럼 어떤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가? 어떤 생각이나 세상을 보는 그런 관점 같은 것이 비슷하고 어떤 공유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아, 이 사람 좋다. 친구가 됐다가 아니죠. 오랜 시간 동안 신뢰와 어떤 사랑의 관계가 쌓여져야만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좋은 친구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쌓다 보니 나중에 이 사람이 좋은 친구가 되었다지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밥도 같이 먹고 놀러도 같이 가고 이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친구는. 그래서 위에를 보시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행복이라는 최종 목표를 가지고 하다 보면 그 행복 자체를 성취할 수 없어요. 똑같은 원리를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그러면 그냥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고 성경 말씀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happiness죠.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어떤 생각이나 세상에 대한 철학, 이런 것, 그다음에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을 자꾸 만나서 오랜 시간 동안 만나다 보면 친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찾고 거기에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는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어의 세덱라는 단어가 이제 오늘 그 신약에 나오는 헬라 단어에 나오는 것으로 행복한 사람 혹은 복 있는 자라고 해석이 된 것인데 뜻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영어사전에도 보시면 단어 하나의 뜻이 여러 개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데 그중에서 보시면은 righteousness, 의라고 지금 해석한 것이죠. 그 다음에 구원이란 뜻도 있고요. deliverance, 그 다음에 victory, 승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과 관계된 거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뜻을 보시면 what is correct? 맞다, 틀리다 할때 맞다는 거. 혹은 accuracy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는가를 보시면 구약에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것이죠.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길이 의의 길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죠. 그 길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길이고, 그것이 맞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는데, 소생시킨다는 뜻은 restore, restoration이에요. 부셔진 것, 망가진 것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뜻이죠. 그런데 무서운 표현도 있습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righteousness예요.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잘못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무조건 용서하시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늘 말씀드리지만 양과 염소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는 어떻게 말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걸 조금 더 설명을, 부연 설명을 드리면 세상에서는 행복한 삶이 최종 목표가 돼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합니다.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죠? 어떤 체험을 추구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요. 최종 목표는 행복한 삶.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녀 교육, 좋은 직장, 뭐 친구 명예 이런 것들이 뭐죠? 결국 우상 숭배하는 삶이 됩니다.
그게 최종 목표거든요.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녀의 장래. 부모님들이 뭐다 걱정하시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행복이 찾아올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자녀를 다 키우셨겠지만은, 자녀를 그렇게 걱정하시고,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의 장래가 걱정되셨다면, 무엇보다도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클수 있도록 교육시키시고, 그렇게 키우셨어야 돼요. 학원에 보내는 부모님들은 많이 봤지만은, 같이 앉아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부모님은 제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세상적인 행복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라도 그 행복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된다면 반드시 행복한 삶이 허락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한 삶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의 관계, 결국 행복한 삶이 최종 목표가 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찾아가는 그러한 삶까지 가셔야 돼요. 근데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최종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행복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에게 나는 과연 무엇에 주리고 목마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일주일 동안 쭉 사시면서 머릿속에,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교회를 섬기겠다는 그런 열정,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세상적인 것들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 부분입니다. 음식과 물을 섭취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죠. 배고프고 갈급하면 찾게 되는 것이 음식입니다.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날씨도 관계없고, 뭐다 필요 없고, 한 며칠 굶으시면 정말 음식만 생각나게 됩니다. 조금 짜도 이제 오케이. 일단 먹고 봐야 돼요. 그죠? 생명 유지에 필요한데, 줄이고 목마른 것이, 여러분들 혹시 줄이고, 배가 좀 고프시고, 목이 마르시고 한 느낌을, 마지막으로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게 언제였나요? 한 2달 되시는 분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반복되는 거죠. 일회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만약에 몇년 전에 한번 배고팠는데 이제 배가 안 고프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가? 의심해 보셔야 돼요. 배가 고프지 않으면 안 먹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배부르게 된다고 했는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의에 목마르고 줄이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신단 말이죠. 영적 건강은 반드시 필요한데, 어떤 분들은, 아, 그것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선교사님들, 교회 교육자들. 근데 음식물과 비교해 보시면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음식을 섭취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 필요한 거죠. 음식이 모자랄 때, 배고플 때 그런 느낌을 영적인 갈급함과 같이 보셔야 돼요. 아, 오늘도 교회 왔네. 뭐, 말씀 듣고 집에 가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갈급함이 있으면 그 말씀 하나도 안 놓칩니다. 학교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은 하나도 안 놓쳐요. 물론 이제 공부하는 스타일마다 다 다르지만은 어떤 분들은 리코딩 다 하죠. 하나도 안 놓치려고, 또 들으려고. 어떤 분들은 아예 노트를 안 해요. 그냥 다 듣습니다. 하나도 안 놓쳐요. 숨 쉬는 것까지 다 따라합니다.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왜요? 지금 배고파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음식은 배고플 때 섭취를 하면 어느 일정량을 드시면 이제 배고픔이 사라집니다. 다음 배고플 때까지 음식 생각 별로 안 나세요. 영적인 갈급함은요, 계속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마태복음 같이 읽으신 그 문장은 계속된다. ing예요.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배고프고 갈급하셔야 되고 계속해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루 세끼 먹는 게 아니고 계속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했었죠? 항상 기뻐하고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가능한 겁니다. 계속적으로 갈급함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채워주세요. 음식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3절, 4절, 5절을 쭉 보시면, 전체를 보시면, 먼저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함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나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수 있는가? 계속해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계속 배부르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시편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교회 안에서만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그런 면에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고 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일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저기 영어권도 마찬가지고 질문이 옵니다. 이거 괜찮은 거냐? 이렇게 해도. 그럼 제가 보통 반문하는 게 있습니다. 괜찮은 거 같으냐?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아닌 것 같다. 그왜 물어보느냐, 아니면 무슨 답을 들으려고 물어보느냐. 본인이 다 알아요. 하면 안 되는 거. 근데 왜 자꾸 물어보세요? 그냥 안 하셔야 돼요. 모든 거짓 행위는 안 하시면 됩니다. 왜요? 주의 법도들로 우리가 명철하게 됐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실 수 있는데 왜 자꾸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무슨 답을 들으시려고. 그죠? 모든 거짓 행위. 작건 크건 남들이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두 번째 것도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제 모든 거짓 행위를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의 삶을 계속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바꾸는 노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 노력을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본문을 보시면 귀 쓰는 그릇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릇이 있다는 거죠. 같은 집안에. 그러면 귀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주인이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인이 깨끗하게 하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지만 스스로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용하지 않으실까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나 삶 가운데, 행동 가운데. 그러면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셔요.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것이 바로 귀한 그릇인 것입니다. 어디 선교지 멀리 나가셔서 큰일 하시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집회를 하고 그것만 귀한 그릇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 때문에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일을 해야지. 그리고 그 큰일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은 우린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수 있다. 이러한 자부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구약의 성경 말씀을 계속 듣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지식이 있다고 해서 올바른 이해를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구글 찾으셔서 웹사이트 가셔서 서치해 가지고 쭉 리스트를 뽑아서 막 읽으면 뭐가 막 나오죠. 그래서 그런 팩트들을 많이 내가 기억을 했다고 해서 뭔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필터링이 있어야 돼요. 여과 과정이.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쭉 보시면 하나님의 의인가 나의 의인가 두 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뭐 했습니다라고 드러나는 것이냐.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맨 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이스라엘 백성이죠? 지금으로 우리 세팅으로 치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일 거예요. 교회 열심히 참석하시고 혹은 섬기기도 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왜냐하면 밑에 열심히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으로 치면 교회에서 섬기시고 교회 나오시는데 구원 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목사가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겠죠. 무슨 권리로 이렇게 말을 하는가? 당신이 나를 아는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때 여러분들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희들이 지금 계속 어려운 본문을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산상수훈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예, 늘 많이 들었던 거라 아, 괜찮겠지 했는데 산상수훈을 준비하면서 가슴에 찔리는 내용이 너무 많고 사실은 삶을 돌아보게 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참 준비하면서도 힘들고 은혜도 많이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죠. 뭔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말을 안 듣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이 아니더라도 아내가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형제가 되었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조언을 해줬는데 듣기 싫어하는 거죠. 저 마음을 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믿음의 형제 자매 가운데 교회 안에서라든지 가정 안에서 바른 말, 하나님의 말씀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 말씀을 어떻게 들을 건가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가셔야 돼요. 내 의가 드러날 장소는 없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기본적으로 제3세계에 가면 가장 그 사람들이 집중하고 원하는 것은 배고픈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어른 세대도 예전에 보릿고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끼니를 걱정했던 때가 있었다. 특히 전쟁을 지나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해요. 세상에서는 좋은 것, 즐거움을 찾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세상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일시적으로 우리를 기쁘게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배부르게 할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것,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하셔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좋은 것,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떤 순간순간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보시면 아, 이걸 해야 되겠다. 남들이 해서도 있지만은 이거를 하면 뭔가 나아질 것 같아 해서 하신 게 있을 거예요. 그 야구로 치면 전력 투구한다 그러죠. 온 힘을 다해서 던지는. 온 힘을 다해서 공부도 하셨을 거고, 온 힘을 다해서 직장 생활도 해 보셨을 것이고, 온 힘을 다해서 비즈니스도 하셨을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 성과가 날 때도 있고요. 내가 계획했던 것과는 힘든 그런 성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과가 좋은 성과가 났을 때 성공적인 경험을 분명히 해 보셨을 텐데 그 일로 인해서 얼마 동안이나 행복하셨습니까?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간 걸로 얼마나 기쁨이 있으셨어요? 세상적인 일로 기쁜 거, 행복한 것은요 정말 순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찾아야 돼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을 또 찾으셔야 돼요. 애가 좋은 학교 가면 그 다음에 뭐가 걱정입니까? 좋은 직장 할수 있을까? 결혼 적령기가 되면 결혼 잘할까?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젊은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어르신들은 어떻게 할까요? 또 노후 대책 마련하셔야죠. 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완벽한 준비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듣고 들으면 좋은 것과 즐거움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음식을 먹고 우리가 우리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영혼은 아무것도 안 먹어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해 주셔야 그 영혼이 계속 건강해지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것은 없어요, 세상에. 그렇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세상적으로 성공을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능하시면 뭐 좋겠지만은 저녁에 한번 혼자 앉으셔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과연 빛과 생명의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삶 가운데 내 주어진 상황에서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말했던 것처럼 그 자족함이 있는가? 아니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가?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느낌이 드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속에 불안하고 장래일을 알수 없으니 걱정을 하고 밤잠을 설치고 이런다면 우리는 지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잔잔한 기쁨이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있는가? 지금 세상 살기 바쁜데 무슨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 있는 자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인데, 두 번째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갈급한 영혼들이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 이로다. 두 가지 삶이 있어요. 세상적인 것만 찾고 살면서 세상적인 성공만, 물질적 풍요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에 주린 영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족을 주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두 가지. 여러분들 이제까지 사시면서 내가 이렇게 흑암의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것 같다 느낌이 드시면 바꾸셔야 돼요, 삶을. 지금까지와 똑같이 사시면 앞으로도 똑같은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나 만족이 있을 수 없어요. 제가 늘 드리는 예이지만, 여러분 키보드 있죠? 컴퓨터에? 이 자판기를 보시면 막 A, B, C, D 다 있잖아요? A를 자꾸 누르세요. 근데 모니터 보니까 A만 나오죠. A를 계속 누르고 계시니까. 아, 이거 혹시 내일부터는 A가 아니고 B가 나오지 않을까? 계속 A를 누르면서. 이건 뭡니까? 영어로는 Very definition of insanity. 미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네, 정확히 번역을 하면. 계속 같은 인풋을 하면서 다른 아웃풋을 기대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A를 치다가 B를 보고 싶으면 B를 이렇게 누르셔야 돼. 아, 이제 B구만. 이제까지 나의 삶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것 같았으면은 이제는 뭐 바꾸셔야 돼요. 똑같이 살면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오겠지? 아닙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내려놓을 게 있으시면 내려놓으시고, 내가 안 하던 걸 해야 될게 있으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내일부터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하는 말이 있어요. 내일의 당신의 모습은 오늘 당신이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정확한 이야기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았다. 이제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변화를 주셔야 돼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 말씀으로 행하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탐욕. 세상에 있는 거, 그거 막 이렇게 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쪽만 보고 있으면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탐욕과 허탄한 것, 마찬가지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번역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주님의 방법.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서 나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소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문법적으로 보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눈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 언제부터 하시겠어요?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저 이번 주에 장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만,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그분이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내일, 다음 달에, 내년부터 이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perfect timing, 완벽한 타이밍은 없어요. 뭔가 늘 부족한 것 같고 아, 아직은 준비가 안된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 믿으신다면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의 손을 딱 잡고 길을 갈 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돌부리에 걸려도 아버지가 탁 잡아주시거든요. 아이들은 자기가 아버지 손을 잡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작은 손이 무슨 큰 손을 잡겠습니까? 그 작은 손은 아버지가 탁 잡고 계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결국 말씀으로 오셔야 돼요. 주의 증거들로 마음을 향하게 하시고, 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세상 것에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희의 손을 꽉 잡으시고, 세상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시고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적 행복, 그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